지금 백호섭에 엔터온라인 없었나 보네? 요즘 백호섭에 엔터온라인 안 뜬다. 피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사람들 있지? 본 사람들 있지? 아직 클라스 더 올려야 돼. 빨리빨리 피하지 못하겠어? 자, 갑니다. 캐릭네임 봐봐. 기분 나쁘대. 왜? 내 왁구 보니까 기분 나쁘냐? 캐릭명 봐라. 아무튼간에 아프리카 닉네임 코코또아. 잠시만요. 이것만 바꾸고. 아프리카 닉네임 코코또아. 거상 닉네임 기분 나빠. 노전직 중남 199레비구요. 얼마 안 남았다. 아, 순영님께서 초콜릿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199레벨 노전직 중남입니다. 드디어 청랑지옥 탈출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전장잔액 1억 700만이고요. 신용등급 77레벨입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자, 그리고 우리 코코또아님께서는 지금 세팅 한 번만 쳐주세요. 렌즈 한번 드릴게. 설명을 이것저것 들어야 되니까 또 도배당하면 안 되잖아. 블라인드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캐릭터 한번 상태 한번 살펴보죠. 이게 무슨 시술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견적 한번 내보자. 턱을 깎아야 되는지, 코를 올려야 되는지, 눈을 찢어야 되는지. 보자. 본 캐릭 중국에다가 사비트리 오행기 숭비한 룰방 창잡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김유신 준비하는 것 같고 지금 조선 넘어갈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마도 캐릭터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핏 이렇게 견적만 내봤을 때는 멀쩡해. 자연미인이야. 괜찮네. 나쁘지 않네. 주사위 찍어주자고요? 내가 찍으면 무조건 999지. 기분 나쁘네. 자, 일단 본 캐릭 당연히 올지 사두지팡입니다. 해왕갑옷의 악령명까지. 이거는 만약에 이분께서 반자살을 돌리신 게 아니면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이 캐릭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거야, 이 캐릭에는. 무슨 뜻인지 알죠? 뻥트 뻥트 열렸네. 해갑에다 악면이면 거의 한 6억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거야 아마. 지금 이거 200렙도 안 되는데 이거 맞추긴 힘들지. 자, 그 다음에 사비트리 장수 소개해드릴게요. 사비트리 오행기 순변 류방 요렇게 4개 있고 손병은 한 개를 드셨고요. 귀선은 단 하나도 아직까지 먹지를 않았습니다. 음양사 한번 보죠. 음양사 기태세 깔끔하고 사비트리 기태세. 그렇지. 풀백 유무는 풀백! 이거는 지갑전사. 아, 또다시 초사이언의 등장인가. 아직까지는 그냥 사이언인데 이게 초사이언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 잠깐만. 시작부터 사이언. 시작부터 사이언이야. 일단 이게 변신을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행기 봅니다. 오행기 기테스. 아, 초사이어인 변신 딱 3m 남겨놓고 여기 딱 멈추네. 아, 초사이어인! 여러분들 멈추질 않습니다! 바로 초사이어인! 아, 초자 붙여드릴게요. 요게 바로 초사이어인이죠. 그렇죠. 잠깐만요. 초가 무슨 초일까? 초사이언.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그냥 초사이언 한글로 치자. 자, 말로만 듣던 그 초사이언 프리더가 혼비백산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 캐릭 보고. 순비언 지금 체력 3600에 마나 3000. 깔끔하죠? 딱 떨어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고조리방.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깐 걸로 안 했고 그냥 일반 전쟁 해준 것 같고. 창잡이 얘까지 만약에 풀백이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금이 지려서. 아,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풀백이 아니었네요.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풀백이 아니었고, 뭐 진꾼도 있고, 뭐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아유, 뭐 백종원 하나 굴러다니고 있고, 거불. 저거는 공성전 참여를 하신 권리가 없죠. 왜냐하면 전투력이 안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급 뭐 보급상자 뭐 이런 거 까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
청라우 이빨 77개 열심히 모으셨고, 개인적으로는 지갑 전사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캡형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 간단하네. 자,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 추천이랑 자본은 얼마 정도 있어야 하고 지금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귀서들은 있습니다. 귀서가 있다고? 여기 귀서가 있다고요 지금. 이 캐릭에 여기 있나? 하, 이거는 여러분들 제 사륜안에 의하면 나 이거 맞추면 이제 만화경 사륜안이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40대 지긋한 아버님이시거나 아버님께서 넉넉한 그런 이제 회사 공금을 가지고 그 공금을 횡령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지게 지금 캐시를 투자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일단은 캐시 땜 싹 사놓는 거야. 두 번째, 그 횡령한 아버지의 아드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아, 뭐 농담인데. 아무튼간에 아이템 캐시템 사는 데는 그다지 큰 그런 뭐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뭐 여력이 있으신 것 같고 본인이 쓸 캐시템 정도는 뭐 본인이 해주겠다. 본인이 그냥 현금 주고 사겠다. AK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고객님이죠.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AK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근데 본인이 쓸 캐시템을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더 이상 현금 유입은 제가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질문이 간단한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고민 자체가 평소 때 그 개인의 성격이 고민 자체가 많으신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고 일어나서 일하다가 저녁에 누웠을 때도 아, 내가 뭘 까먹었지, 뭘 생각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냥 자자 이러고 자시는, 그러 주무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굉장히 좀 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내심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인내심도 굉장하신 편이고요. 당연히 청랑 이빨 찍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힘들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써있어. 봐봐, 캐평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다 보여. 이분은 청랑 사냥하는데 재밌었던 거야. 힘들다는, 아 지겨워요 땡겨님, 제가 진짜 간신히 청랑 뭐 이제 졸업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무난한 거야.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가나보다, 아 내가 뭐 나이를 먹나보다 뭐 이러시는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퀵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분께 가장 먼저 질문할 게 뭘까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클 다클, 그렇죠? 원클입니까 다클입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돼야죠. 이분은 게임 재밌으신 것 같아. 그 지겹다는 중국을 플레이하시면서도 게임 재밌는 것 같아. 유치야 축하한다. 땡겨님 잘생겼네요. 심생끼님도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파란환영님 초콜릿 5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홍인에게 초콜릿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홍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아무튼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파란환영님께서 초콜릿 15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초콜릿을 받았으면 당연히 퀵뷰를 한 개 더 드려야겠죠? 자, 퀵뷰를 한 개 더, 한 분을 더 드리... 아유, 홍인이까지 82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퀵뷰를 한 분 더 드려야겠지?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초콜릿이 얼마 없네. 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캐평을 하자면...
자, 일단은 원클입니까 다클입니까? 아, 대만진구 닮았다고? 내가 어딜 봐도 대만진구를 닮았어? 우리 김공자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딜 봐도 대만진군 닮았어. 아이디 적어놨다. 아니 적어놨다. 옛날에 원클로 말해서는 다클로 변경하려고 해야 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쉬워지지. 자, 첫 번째로 지금 원클에서 핵심 코어템이죠. 코어템인 오행기가 존재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제 오행기를 라시아가 나오는 순간 오행기는 잠깐 주막에다 박아놓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대만을 먼저 가셔야 돼요. 대만 갈 땐 어떻게? 자, 대만 갈 때 어떻게 여러분들? 순비언을 발석거 만들고 가야지. 그렇지. 그리고 라시아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행기 뺀 자리에다가 류방, 아 저기 맹호 넣고요. 류방을 창고에다 넣은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 뭘 넣는다? 뭐 넣으면 된다? 대만으로 넘어가니까 뭐 넣는다? 맹호 키우잖아, 맹호 키우잖아. 맹호 키울 때 필요한 그 디버퍼 뭐 있어? 당연히 봉비 넣는다. 그렇지. 똑똑하구만. 퀵비는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 봉비 넣는다. 그리고 라시아까지 그런 정도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맹호 레벨이 180렙 이상 되는 순간부터는 암흑사냥께 모리사냥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라시아 레벨도 자연스럽게 뭐 160렙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상태로 클라까지 사냥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으로 넘어가는 시기는요, 자, 테크트리 설명드릴게요. 본 캐릭을 전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직 한 다음에 180렙까지 청랑에서 본 캐릭 힘 찍어준 상태로 진각 사냥에서 180렙까지 금방 찍습니다. 어차피 그죠? 알고 있을 거야. 어차피 청랑이 지겨우신 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찍어주시고 음양사는 잠깐 창고에 넣어주고 이제 야! 야 이런 아니 옆에서 갑자기 주사위 굴렸는데 주사위 99999 나왔네? 뭐야! 아니 이런 뭐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 근데 백호 서버지? 아, 당첨 안 될 거야. 자, 이분 주사에 당첨된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부캐인데 전투력 75다 75. 이분 주사에 당첨되면 또 억울하지. 이거 부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두이갑주 나오는데. 자, 아무튼간에 본캐리 180렙 되지. 대만 넘어가기 직전에 순비언 전직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맞출 중국 장수는 다 맞춰줬거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굿굿.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본캐리 180렙 되자마자 대만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캐평 마칠 거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우리 코코 따오님. 반드시